바이바. 제가 아직 감기가 좀안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손, 아귀, 힘. 특히 이제 뭐 악력이라고 말하는 이 힘에 대해서 좀 깊은 고찰을 한 적이 있어요. 악력이라는 것은 이제 국어 사전에 따르면 쥐는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달리거나 어떠한 물건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등척성 훈련을 하는 그 힘이 총괄적으로 악력으로 불려야 되느냐라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으깨는 힘과 계속 이 힘을 유지시키는, 확실하게 두 팀의 분류를 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으깨는 힘을 기르고 싶으시면 말 그대로 근육이 이완과 수축을 행하면서 이제 힘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악력기, 손이 움직이고 전완근을 사용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할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등척성 수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오랫동안 매달리거나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오늘은요, 이제 버티는 힘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버티는 힘은 말 그대로 일정한 악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버티는 것을 말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손으로 1분 매달리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건 으깨는 힘보다는 버티는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매달리는 것을 하고 싶으시면 말 그대로 매달리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슈로 갈때 보면 이제 승모근을 사용해서 당기는 것처럼 여기 텐션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매달릴 때 텐션을 다 팔에 두세요. 이렇게 전완근과 이두를 사용한다는 얘기, 어깨까지. 그러면 효과적인 이 악력, 등척성 훈련을 못 하세요. 그냥 잡아만 놓고 대대행처럼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하가 다 손아귀로 들어가게, 이 상태에서 매달리시는, 대대행으로 매달리시는 거죠. 나중에 되시면 좀 이제 난이도를 높이시려면 한 손은 언더로 잡고 한 손은 오버로 잡아서, 훈련 방법을 말씀드리면 1분 버티는 것을 목적을 하시고, 1분이 된다 싶으시면 한쪽 언더로 하셔서 또 훈련을 하시면 돼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뭐 40초 하셔도 되고, 몸무게가 덜 나가신 분들은 뭐 1분 30초, 길게 2분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악력기도 없고 손이 으깨는 힘을 기르고 싶다 하시는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매달리는 것은 얘는 도망 안 가요. 그대로 매달리면 되는데, 슈럭은 지금 제가 쥐고 있는 이 손아귀 힘에서 무게가 자꾸 움직이잖아요. 잡고 있는 이 힘에서 벗어날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희가 계속 끌어당기고 있죠. 그런 훈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버티는 훈련을 했다면 잡고서 움직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손에서 동적 운동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 파머스 워킹이죠. 원하시는 덤벨을 잡으세요. 걸어 다니세요. 앞에 걷고 돌고 또 걸으세요. 자, 이것보다 좀더 중급은 잡으시고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 관성의 법칙으로 앞쪽으로 나가는 이 무게가 나가려면 저희가 또 끌어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잡아당기는 훈련을 하면서 저희가 이 쥐는 힘이 좀더 길러지는 거죠. 악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확실하게 목적이 다르게 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데드리프트 하는데 악력이 딸려야 하시는 분들은 데드리프트 잡는 훈련을 해서 위아래로 올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50kg의 악력이 딸린다 그럼 130kg로 데드리프트 훈련을 하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악력이 느실 거예요. 급하셔서 그래요. 만약에 그게 안 되시면은 이제 스트랩 쓰시고, 좀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손가락 힘도 필요해요. 게다가 우리 악력이 가장 잘 사용되는 두께의 이제 연구 결과도 있고, 그 점은 제가 좀더 흥미로운 얘기인데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이 강의를 보고 관심이 좀 있으시면 좀더 하고, 별로 없으시면은 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로우 파.